고려아연 주주 여러분, 혹시 주당 5천원 손해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명품의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주가가 10년간 박스권이지만 주주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배당금을 보며 믿고 응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점차 늘어나던 이 배당금이 최근 처음으로 삭감되려고 합니다. 고려아연은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5천원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만원에서 15,000원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현 회사 경영진이 주주이익 확대보다는 경영권 방어, 유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은 표면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주주 환연율과 환원액 증가를 내세우지만 시가 배당률은 최근 3년간 오히려 15% 감소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개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려아연은 작년에 주주 친화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큰소리치며 중간 배당을 도입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배당금을 줄이려는 겁니다. 주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고려아연이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며 배당금 축소에 나선 것은 그동안 유지해온 배당 성장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고려아연의 높아 보이는 주주 환원율에 비해 시가 배당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만하고 불안한 경영으로 회사의 경영 수익성이 하락한 데다 제3자 배정 유상 증작, 사서주 매각과 맞교환 등으로 배당 주식 수가 320만 주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은 22년과 23년 두 번에 걸쳐 한화 해외 계열사와 현대차 해외 계열사에게 각각 5%씩 10%의 지분을 제3자 배정으로 넘겨 우호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또 22년 13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6% 전량을 한화, 한국투자증권 등에 맞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넘겨 우호 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2년도 안 된 작년 말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한다며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진정으로 주주들을 위한다면 회사 자산인 자사주를 우호 지분 늘리는 데 허비하지 말고 소각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1.75%를 보유한 최연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전체 주주들에게 지분가치 희석, 배당금 축소 등의 피해를 전가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현 경영진은 이번 주총에서 제3자 배정의 제한 규정을 허물어뜨려 이제는 마음대로 우호 지분을 늘리려고 합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한다는 제한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안에 붙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려아연의 신주는 국내 회사나 펀드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넘겨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영풍은 계열사 고려아연의 일대 주주로서 전체 주주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배당금 축소와 정관 개정 의안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지난 50여 년간 자회사 고려아연의 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회사의 성장을 응원해왔습니다.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위한 주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영풍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안겨주세요. 의결권 위임 안내를 위해 비사이드 코리아도 함께하겠습니다.